그 이름의 의미는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는 분노,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 일곱 명의 왕이 지나고 달이 빛을 잃었을 때 행복한 광대가 어둠을 깨어나게 한다. 광명은 빛을 잃고 사자는 머리를 잃는다. 두 개의 칼이 길을 떠나고 다시 만날 때에는 넷이 된다.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넷일 것이다. 첫째는 도망친다. 둘째가 길을 떠나고 셋째가 남는다. 그들 중 단 하나만이 행복해진다. 벽이 무너지고 성이 내려앉는다. 지키는 자는 없고 때는 가까워 온다. 엘리오스가 지키는 대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대지가 지키는 곳에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를 찾으나 하나를 잃는다. 지시하지 않은 길로 가지 않으면 친구를 잃게 된다. 손에 잡히는 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두려움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할 때 엘리오스에 의해 길이 열린다. 어둠의 자질을 가진 자가 있으니 그들 중 하나는 그들의 동료가 아닐 것이다. 두 개의 칼은 서로 부딪힐 것이고 열 번째 왕은 그들의 종족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대의 눈앞에 펼쳐진 네 개의 바다와 네 개의 대륙, 네 개의 산과 네 개의 호수, 네 그루의 나무와 네 개의 바위, 네 개의 방위에서 네 개의 표지. 이 시에 이르는 내용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가 그들 중에 있으나 그가 깨어나 바일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시는 시작하지 않으면 끝나지도 않는다. 에라스네치의 예언주. 그리고 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며칠 전 실론 숲을 실종된 대원들의 행전은 상부의 보고 때문에 혹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에이브에는 낚시광이라 에이브에님? 언제 가실 겁니까? 잠시만요. 딱 한 마리만 잡겠습니다. 그런데 낚시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아... 이게 다 에이브에님 기다리다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에크 살려요! 귀염둥이 에크 살려요! 어? 무슨 소리가 들리지 말입니다. 저기!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어? 타겟 포착! 아주 긴박한 상황 발견! 늘어나라! 고무고무 낚싯대! 부족! 성공! 야호! 에카 살았다! 괜찮으십니까? 에카를 살려주셔서 아주아주 감사해요. 어찌됐건 오늘도 대어를 낚았지 말입니다. 에이브에님, 그럼 이제 임무 수행하러 가시죠. 임무 수행? 에카도 임무 좋아해요. 영원한 막 걱정 마. 일단은 화면 왼쪽 상단. 방금 받은 소원. 자, 방.
여기 그 전에 가운데 있는 저 지금 진행 중인 그 난이도는 스테이지 클립 자 혼자서 모험을 떠 자 그럼 좋아 에카가 됐다 모험 어땠어? 잘했어. 영웅을 강화 방금 퀘스트 원하는 상소 여기가 낚시는 괴물 낚시는 자 그럼 낚시 여기가 일반 그리고 자 그럼 여기가 대물 한가운데를 맞 시작은
낚시도 경험해. 어서와! 오픈월드에서는 자! 오픈! 지금 보이는 것은 오픈월드의 특별한 이것은 캐릭터 오픈월드에서 플레이 이번엔 각 역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를 퀘스트는 매일 초기화 놓치지 않아! 장비 강화를 하기 전에 젖세 내가 획득한 장비 여기서 장비